뭐야? 온다. 그냥 가는데? 뭐지? 야. 야. 아, 깜짝이야. 자, 이번에 해볼 게임은 더 스마일링 맨이라는 무료 인디 공포 게임입니다. 되게 기괴해 보여서 그냥 가지고 와 봤어요. 메인 화면을 보세요. 이 얼마나 기괴하게 생긴 사람 얼굴입니까, 이게. 요즘 공포 인디게임 영 하질 않았었었는데 막 그렇게 무서워 보이지도 않고 그래서 가지고 와봤어요. 한번 해봅시다. 녹서스 게임즈 스튜디오 프레젠트. 뭐 녹서스? 거기 다리우스도 있어요? 제작진 중 죄송합니다. The Smiling Man. 나는 매일 저녁 슈퍼마켓에 간다. 쇼핑을 하러. Been doing this for years가 무슨 뜻이냐? 하지만 갑자기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데 나는 밤에 절대 나가지 않는다. 근데 지금 새벽 2시요. 자 됐다. 새벽 2시인데 슈퍼마켓을 가요? 일단 주인공부터가 정상이 아니네. 뭐야 이동속도 개빨라. 뭐야. I'm too tired to run now. 달리기가 지금 너무 피곤하대. 쉬프트를 누르니까 뭐야 이건 피곤하다고 나오네요. He 뭐라고 써있는 거야? 왜? 아, he watches you all the time이구나. 그는 항상 너를 지켜본다. 심지어 자고 있는 동안에도 언제나 항상. 아, 오른쪽에 제대로 된 폰트로 보여주네. 아, 나 왼쪽 거 보고 있었어. 왼쪽 이상한 글씨 보고 있었어. 스토커네요. 이런 이런. 아니 좀 뭐야 이게 보이지 않는 벽으로 막혀 있어요. 내가 좀 인기남이기는 하지만 이런 과한 사랑은 조금 부담스럽죠? 저기요 똑똑똑. 지금 이 길가 너머로도 갈 수가 없어요 지금. 벽이 생각보다 결계의 영역이 좁습니다. 어차피 여기는 가지지가 않으니까 여기는 반대편 안 봐도 될 것 같죠? 아닌가? 어? 저 뭐 있어? 이상한 소리 나. Don't let their experience fool you. 아, 그들의 표현이 당신을 속이지 않게 하라. 아, 이게 문장이 좀 어렵네. 아, 이게 내가 봤을 때는 쟤네가 항상 웃고 있으니까 웃는 거에 속지 마라 라는 뜻인 것 같아요. 그들이 표현하고 있는 표정과 실제로 원하는 것은 다르다. 그러니까 겉과 속이 다르다. 왜 저러고 있냐? 날 쳐다보고 있지도 않은데? 스페이스 눌러도 점프가 안 돼요. 별거 없는데? 뭐 조금 시끄러운 소리 나는 사람일 뿐이야. 어. 나한테 관심도 없고. 뭐야? 나 지금 알맞게 가고 있는 거 맞아? 근데 계속 가지는 거 보니까 맞는 거 같기는 한데. 마켓이 이 땅으로 떨어져 있다고? 숲을 가로질러서 가야 돼? 저게 마켓이야? 맞네? 이회진? 왜? 오, 그래 있으면 됐지. 이게 다야? 마켓이라며? 이건 편의점도 이거보단 많아. 이 키를 눌러서 상호작용. 알바생 얼굴 이상해! 잠시만, 여기야! 야! 너 얼굴이 왜 압축돼 있어! 뭐지? 왜 얼굴이 몰려있어요? 1달러 81센트입니다. 네. 값을 치르고요. 나. 강제로 나와줬어. 이거 계산하려고 새벽 2시에 여기까지 튀어나온 거야? 미친 거예요? 어. 여기도 막혀있어요. 막혀있는 곳이 되게 많네. 돌아갑시다. Go home. 왼쪽 위에 집에 가라고 써있죠. 난 말 잘 듣는 어린아이는 아니고 청소년도 아니고 청년 정도 되니까. 왜 계속 피곤하대? 언제 뛰어?
일단 이런 게 나오는 걸로 봐서는 쉬프트가 눌리긴 한다는 거거든요? 모르겠네. 어? 걔 사라졌다. 걔 사라졌어. 개새끼! 아이씨! 아 깜짝이야 이씨! 아 뭐야! 뭐야 얘? 아 뭔가 텍스트가 잠깐 뜬 것 같았는데? 아 내가 너무 놀라서 쉬프트를 누른 건가? 이거 뜬 건가? 저기요. 엉덩이. 날 보고 있는 게 아닌데? 와, 화장 떡칠한 거 봐. 화장을 떡칠한 거야. 목이 더러운 거야. 내가 봤을 땐 화장도 떡칠하고 목도 더러운 거 같은데? 목 한번 이렇게 슥슥 물로 불려가지고 떼벗겨 보고 싶다. 떼가 1kg 정도 나오지 않을까. 얘가 그 친구야? 그, 여기 적혀있는 그 친구? 뭐 별다른 짓을 안 해요. 저 건너편에도 뭐가 있거든요, 건물이? 갈 수가 없어요. 뭐 들어갑시다. 나한테 뭐 아무 짓도 안 하는데 다음날. 그러니까 왜 저러고 있냐고. 뭘 보고 있냐고. 또 사라졌어. 어? 나 이제 달려져. 아 나 마켓을 또 가야 돼? 어? 뭐 뭐야? 온다. 안 움직여져, 안 움직여져. 화면 고정이야, 지금. 온다. 공포심에 몸이 굳은 건가? 기웃기웃. 안녕하세요. 도대체 나한테 뭘 원하는 거야? 엉덩이가 아니라 그냥 가는데? 아니 또 술 처먹고 저러네. 고개는 왜 숙여? 시선을 떨어뜨리지 말았어야지. 뭐지? 뭐야?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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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요! 아이고! 아이고! 와, 야, 옆에서 갑자기 뛰어와, 와! 와, 씨, 진짜 개놀랐네, 와. 어우, 야, 아직도 쫓아. 좀 귀여운 것 같기도 하고. 어머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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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
그, 아저씨! 뭐야, 열쇠가 있어. 아저씨, 어떻게 된 거예요? No. 아! 뭐야? 뭐야, 엔딩이 여러 개야? 아우, 목 아파. 옆에 숨어있다가 튀어나올 줄 몰랐지. 이게 열쇠를 먹고 나서 바로 죽은 걸로 봐서는 열쇠를 제대로 사용을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엔딩을 한번 좀 다시 봐봅시다. 게임 플레이 타임이 그렇게 긴 거 아니니까. 마트 직원을 상호작용하는 순간 게임 오버가 되니까 열쇠를 먹고 다시 나가보겠습니다. 근데 아까 마트 안 나가줬었는데. 아니면은 이게 이제 저 친구가 쫓아올 때부터 벽이 허물어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반대로 돌아가지고 그 수상해 보이는 건물 있잖아. 내 집 옆에 있었던 멀리 있어서 안 보였던 그 건물 가볼게요. 자요. 얼굴 압축형. 아까 뭐 튀어나오지 않았었냐 근데? 여기에서 튀어나오나? 어 여기에서 나온다 이제 여기. 스포얌. 소리가 개 커. 어 지금부터 도로가 넘어가지네. 아 뭐야 반대쪽 마을 못 가는데요?
도로는 넘어가지는데 집으로 가지냐고요? 아, 쫓아오기 전에 그냥 집으로? Nope. 안 가져지는데요? 그럼 쫓기고 나서 바로 집으로. 쫓기면서 목표가 사라지거든요, 왼쪽 위에? 집으로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별거 없어요, 근데. 내가 아까 너무 놀래가지고 호들 갔던 거지.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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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아씨. 아우, 야, 이동속도 왜 이렇게 빨라, 얘? 왜 이렇게 빨라요? 이야, 이야요. 아, 나 지금 맞고 있는 거야? 집으로, 집으로, 집으로. 안 들어가죠. 아,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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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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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 그러게요. 목표가 그대로네. 무조건 이런 상황이어도 나는 마트 가야 돼 지금. 야식 먹을 라면 사야 돼요. 목숨보다 소중하지 그럼. 마트로 들어왔어. 자, 얘를 보지 말고 열쇠를 챙기고. 어, 나가지. 나가서 바로 달려야 돼? 뭐야? 뭐지? 뭐지? 문소리는 들리는데 그 와중에 뭐가 상호작용이 되는, 아, 문이 상호작용 되는 거구나. 어? 제가 먹은 열쇠가 차키인가 봐요. 어? 이것도 상호작용. 엥? 상호작용이 안 돼. 버그인가? 뭐지? 아까는 상호작용이 뜨지도 않았었는데 지금 열쇠 먹고 나서 뜨는 거거든요? 일단 차를 상호작용 해봅시다. 차 타고 탈출! 핫! 안전하게 집으로 가는 거죠, 이제. 차를 타고. 걸어가기 무서우니까, 굿엔딩. 항상 걸어다녀서 너무 무섭고 힘들었었는데, 드디어 제 차를 얻게 되었다는 아주 훌륭한 엔딩인 것 같습니다. 크으, 너무 좋았고. 엔딩이 하나가 더 있어? 뭐야, 다 본 거 아니었어? 오케이. 하나 더 찾으러 가봅시다. 솔직히 이대로 끝내면 분량이 좀 아쉽기는 하잖아요? 아저씨, 저 또 왔어요. 이제 거의 가족 같네요. 여기요. 나 왜 또 후진하고 있니? 아니, 이게 맵을 이동할 때 특정 방향키를 누르면서 끝내면 계속 그 키가 눌리는 버그가 있거든요? 뭐 편해서 좋네. 아, 키 안 눌러도 되고. 이대로 후진합시다. 그럼 놀래지 마세요. 또 큰 소리 납니다.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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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완전 단편 게임 주제에 왜 엔딩이 여러 개냐고. 심지어 내용도 별로 없어. 꺼져, 이스바라시아 후원할 거 아니면. 바로 꺼지죠? 참 너무하네. 심으로. 1,000원만 주지. 속도 온! 자, 여기에서 열쇠를 먹고 다시 나아가.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 봅시다. 이 열쇠를 먹고 앞이 하나도 안 보이네. 집으로 돌아가면 뭐가 달라진 게 있을 거예요. 여기가 내 집이잖아. 여기 건너 가지지 않고 내 집이 들어가지나 봅시다. 어! 열쇠를 먹으니까 집이 들어가져요. 마켓에 있던 열쇠는 차키가 아니었고 내 집 열쇠였다는 게 정설. 그게 왜 근데 거기 있어? 역시 편의점에 있던 알바생은 내 형이었던 거지. 내가 잠깐 열쇠를 잃어버려서 집을 못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제 사고를 겪고 집 열쇠 훔쳐온 거죠. 자, 집으로 들어가 봅시다. 이거 봐, 열쇠 소리 아주 리얼하게 들리잖아요. 간 게 아니었어. 이게 진엔딩. 저희 제작진님, 진엔딩의 뜻이 뭔지 알아요? 그
진행링이라는 건 말이죠. 좀 떡밥 같은 게 어느 정도는 해결이 돼야 진엔딩이라는 거고. 저 월태 이건데. 그렇구나. 자, 또 스마일링 맨이라는 게임이었습니다. 그 어떠한 떡밥도 해결할 수 없었고, 근데 주제 엔딩은 3개고, 그래도 뭐 공포스러운 요소는 잘 살린 것 같아요. 근데 얘가 왜 계속 웃고 있고 왜 나를 따라다니는지는 전혀 모르겠네요. 이것에 관련된 괴담이 있대요. 괴담에 관련된 영상이 있다고 하는데 뭐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좀 궁금하기는 하네요. 게임보다는 영상 쪽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녹화 종료.